안녕하세요. 니니야, 일로 와봐. 일로. 니니도 인사해요. 안녕. 와우,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니니 안녕하세요. 니니도 인사해. 꾹꾹이. 저는 방금 스케줄 끝나고 들어왔어요. 니니가 그랬더니 이렇게 꾹꾹이를 해주고 있어요. 와. 잘 들으면은 골골송도 들려요. 니니야, 너보고 방송을 할 줄 안돼. 자리 잡았다. 밥은 먹고 왔어요. 오늘 촬영이 있었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맘만 먹고 왔지요. 밥도 다 먹고 왔지요. 그래서 오늘 뭔가 몇 일이었지?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인데 왜 금요일 같지, 뭔가? 맞아, 수요일. 와, 집에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혔는데 잤는데 목베개가 없어서 목을 이렇게 하고 자가지고 지금 목이 너무 아프네? 뭔지 알죠? 차에 목베개 없을 때. 자, 다들 뭐 하고 있나 지금? 그쵸, 이번 활동 아쉬웠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활동한 거 지금 돌려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던데? 막 뭐 보다 보면 하루가 끝나던데?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 그쵸?
오늘 인기가요 그 페이스캠이 올라왔나? 내일 또그 연예가 중계 올라오는구나. 다들 진짜 잘 많이 챙겨봐줬구나. 저도 다 봤어요. 근데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있어. 그쵸? 인기가요 너무 예뻤죠? 우리 인기가요 사진들 보는데 약간 캐릭터 같아, 우리. 그 사진 찍어주신 것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깜짝 놀랐잖아. 뭔지 알죠? 나 이거 유니버설 때 갔다요. 여전사 같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약간 그 뭔지 알죠?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 같았어. 멤버 한 명씩 다. 약간 승연 언니는 귀여운데 엄청 전투력 강한 캐릭터. 그리고 영재는 막 밝은데 다막 방어하고 다 휩쓸고 다니는 캐릭터. 그리고 나는 약간 착 이렇게 하면서 슥 가가지고 이렇게 착 하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규리 언니는 약간 탁 이렇게 위에서 모두를 착 이렇게 쳐다보면서 탕 하면은 그냥 착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콜 언니는 약간 상상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콜 언니는 약간 춤추면서 상대방 쓰러뜨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조용히 가서 이렇게 착 암살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짜 캐릭터 같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약간 게임 캐릭터처럼 큰 이렇게 총 하나씩이나 막 이렇게 칼촥 들고 있으면은 진짜 게임 캐릭터 완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너무 멋있는. 근데 우리끼리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뭐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월드컵 이제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 멋있는 경기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인기가요를 했고, 16강 진출도 하고, 너무 멋있는 경기 보여주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약간 저희끼리는 우리만의 약간 좀 비밀스런 응원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의상이 약간 또 막, 약간 응원복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진짜 그쵸, 월드컵 생각났죠? 월드컵 너무 재밌게 잘 봤어. 너무너무 잘 싸워주셔서 자랑스럽고. 오늘 귀국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다들 너무 멋있어. 맞아, 태극기 색깔 같지? 대표팀도 자랑스럽고, 카라도 자랑스럽고.
아, 맞아. 오늘 외나이무브 일본어 버전이 나왔어요. 네, 외나이무브 の 日本語 버전 が今日出ましたよね。みんな見てくれましたか？질문. 뭐.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차돌박이를 한 번에 네 개를 싸서 먹었다. 진짜야. 엄청 TMI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귤 언니의 소개 맛집이었는데 맛있었어. 그리고 차돌박이 짱 맛있었어요 오늘. 짠. 오늘은 차돌박이를 먹었다. 그래서 네 겹을 겹쳐 먹었다. 또 뭐야? 또뭐 하지? 질문해 줄까? 오, 이거 하고 싶어. 일본 데 이치방 이키타이 바쇼 와. 나 있어요. 아리마스. 일본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 지금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아리마스. 그러니까 어디냐면 메그로. 메그로니 이키타이. 메그로니 아르 카레야 상니 이키타이 데스. 소시테 東京に行ったら街並みを歩きたいです。한국어로도말해줘？쉬운데？알았어말해줄게요。뭐냐면맥으로가고싶다했어요。일본의맥으로。사실 맥으로는 봄에 가면 완전 피크인데 거기에 이제 그 벚꽃이 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겨울에 그러니까 사계절 다 좋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레 우동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길 진짜 가고 싶어. 제가 카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면 진짜 맨날 카레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카레 그 집을 꼭 가고 싶으네. 그리고 그냥 그 있잖아. 일본 길거리 걷고 싶어.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걷고 싶어요. 걷고 싶고. 자,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다음 주문 받을까? 조금 귀찮은데? 카레집이 아니고 카레 우동집이라고. 우동집. 우동이 맛있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그 내가 알려주면 거기 또 그렇게 다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할 거잖아. 이름은 안 알려줄 거야 내가. 이거를 대답해 볼게. 이번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예요? 저는
다 기억에 남는데, 우리 일본 갔을 때 영지랑 나랑 승현 언니랑 그 유니버셜 재팬 스튜디오 간거 되게 행복했고, 왜냐면 마마 본방 전날인데도 약간 아, 우리가 좀 무리해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근데 너무 가길 잘한 게, 그렇게 멤버들이랑 사실 놀이공원 갈, 그러니까 놀이공원 맞죠? 놀이공원에 갈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잘못 가고 해외에 가야 좀 이렇게 편하게 놀수 있으니까. 근데 갔는데 너무 좋았고, 승현 언니가 너무 귀여웠어요. 승현 언니가 해리포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현 언니가 뭐지? 해리포터 그거 호그와트 이렇게 보자마자 막 야!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 영지는 그냥 마냥 너무 신나가지고 귀여웠고 강아지 같았고, 그래서 귀여웠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우리 그거, 인기가요 끝나고, 인기가요 사전 녹화 끝나고 팬들이랑 만난 거, 여러분 만난 거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약간,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분이 계실 줄 몰랐는데, 사실 그 사전 녹화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랑 딱 이렇게 한텅빈 공터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막 이렇게 새벽에 팬미팅 하는데도 진짜 추운데도 다 같이 앉아서 기다려주고, 진짜 추웠죠. 엄청 추웠죠. 근데 그때 또 우리가 그래서 추울까 봐 핫팩 나눠줬더니 또 그거 어떻게 쓰냐면서 안 썼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거를 줬는데 왜안 쓰냐. 우리는 그러고 있었지. 추워 죽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빨리 가자 막 그랬거든. 그래서 너무 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웠는데 그래도 좋았죠. 빨리 좋았다고 말해줘. 힘들었잖아, 그치? 하긴 그 핫팩 사실 진짜 기념인데, 그쵸?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예. 아, 나 그리고 요즘에 있잖아요, 트위터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나 트위터 뭐지? 트위터 아이디 있었는데 그게 나 사실 없어졌나 봐. 그래서 트위터 다시 하고 싶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팅만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옛날에 규리 언니랑 나랑 영상이 엄청 돌더라고. 옛날에 언니랑 나랑 막 이렇게 노는 거.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로 요즘에 뭐 이렇게 뜨면은 그거 보는 거 재밌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재밌어요. 졸리다. 니니야? 니니? 신규 팬들이 많아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야근하면서 몰래 본대. 귀여워. 오, 나 그거 홈런볼 먹는 거 봤어. 근데 나 그때 진짜 눈물 흘리는 거 알죠? 막 엄마 얘기하는데 갑자기 규리 언니가 너무 웃겼어. 니니 옆에 있어요. 니니야?
니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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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오세요. 우리 니니는 오라면 온다요? 신기하지? 엥? 어떻게 10대 팬이 있어? 소위 말하는 요즘에 입덕을 하셨는가? 나 춥냐고? 아니요, 나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라이브 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 영지다. 헐, 영지. 라디오 끝났어? 니니야, 근데 조금 무겁지? 넌 아주? 와, 대박. 허니 처음 들었을 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기 엄마가 되었대. 뭐해? 영지 지금 설마 라이브 중인 거예요? 생방송 중이야, 영지? 와, 16살인데 어떻게. 아, 그치, 그럴 수 있지. 가지마! 팬분이 준 추러스 먹고 있어. 너만 먹냐? 오늘은 체 안 했어? 나 오늘 체 안 했다. 영지랑 요즘에 저랑 엄청 체해가지고 서로 밥 먹고 맨날 소화제 먹기 바빴는데 오늘은 괜찮았음. 영지 라디오 지금 안 하고 있대. 추러스 먹고 있대. 왜 너만 먹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좀 길어졌는데 내일 자랑해달라고? 짠. 좀 자랐는데 근데? 보여요? 이거 라디오 끝났지? 맨날 뭐 얘기만 2시간 하고 온 것 같아. 잘했지? 지금 2022년 홍보부장은 너야. 원래 옛날엔 승현 언니였다면 지금은 너가 담당하는 거 알았지? 이거 내일 내 친구가 해줬어요. 예쁘죠? 그 이렇게 검정색 반짝이에 약간 이렇게 색깔 들어간 자개가 있는데 그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거 검정색인데 엄청 부담스럽지만 안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무대에서 근데 좀 잘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면. 키라 키라. 친구가 좋아하겠다. 내일 예쁘다고 해줘서. 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손이 잘생겼대. 뭔 소리야? 야, 허영지 조용히 해. 너 혼자 추러스 먹었잖아. 고트? 고트 보여달라고? 고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트야!
와, 서윤 언니 내 인라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서윤 언니 들어왔나? 서윤 언니 안녕. 서윤 언니 아까 여기 라이브에서 우리 인기가요 의상 너무 예뻤다고 막 자랑해가지고 내가 게임 캐릭터 같죠? 해서 한명한명 캐릭터 설명해줬지롱. 잘했지? 우리 곧밥 먹는다 지금. 곧이야? 쳐다본다 쳐다본다. 근데 짠은 부르면 안 와. 쟤는 부르면 그냥 한국에 계속 있냐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 지금 3년 넘게 한국에 있는데요. 곧이야. 안녕하세요. 맘마 먹고 있는데. 미안해. 됐죠? 곧도 보여줬죠? 웃죠? 옛날 앨범들이 다난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에 있나 본가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곧두는 봐봐, 내가 저러고 나서 또밥 먹는다. 귀여워. 고트도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꾹꾹이 해주는데, 오늘은 안 와줄 것 같네. 니혼 노 방구미 와 나니 데마스까? 이마 공개 사레테루 노와 엠스테 데스. 아또와 徐々に公開されると思いますけど、皆さんが喜ぶような番組いっぱい出ますから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こっち？あったよあったよ。こっちや。엄마 먹었어요? 엄마 먹었어요? 굿즈.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수달 같아. 눈곱 꼈어요? 눈곱 떼줘야겠네? 응? 고트. 아니, 구트 아니고 고트예요, 고트. 고트. 예? 우주 소개해주면 영지 아마 난리 날걸? 우주도 근데 고양이 좋아해? 근데 우주가 약간 고양이 같지, 그치? 나 우주 보고 싶다. 딱 걸렸네. 눈곱 떼고 바닥에 닦는 거딱 걸렸네. 어차피 여기는 얘네 집이니까 내가 집사잖아. 이따가 제가 청소하면 돼요. 모시고 사는 곳이라서 제가. 응지 또차 막히겠다, 그치? 猫ちゃんの名前は、上の子は、ニニ。ニニはみんな知ってるよね。あと、さっきの白い子は、ゴートです。ゴートくん、ニニくん。です。우리 집 고양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아직 잘 모르는구만, 나에 대해서. 흠. 아,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네. 아, 왜냐면 내가 또 일본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일본어로 얘기해달라고. 안 하면 또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또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게 말이 된가? 신기하다. 근데 이번에 입덕한 건좀 너무 아쉬웠겠다. 활동이 짧아서, 그쵸?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열심히 과거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2017년부터 봐도 되고, 2017년부터 언니들 하는 거부터 2018년 라큐 때부터 쭉 보세요, 지금까지. 그거 이제 그 요즘에 그 유튜브로 보면은 그거 3사별로 올려주더라고, 지금 그거. 무대 모음. 얼마 전에 MBC 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봤는데 예쁘더라. 너무 좋더라. 그니까 요즘에 그 과거 영상 도는 게 너무 재밌다니까?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요새. 나 뭐라 그랬어? 2018년이라 했어? 2017년이라 했어? 아, 미안. 2007년. 맞아, 맞아. 2007년. 나 17년. Sorry. 2007년, 2008년. 아우, 그냥 넘어가 주지. 뭘또 그렇게 굳이 굳이 꼽아. 알았어, 그만해. 2007년, 2008년 됐지? 아니, 그래가지고. 맞아, 올해 입덕한 팬들한테도 짧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래서 지금 라이브 켰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사실 그거 지금 그거 뭐야 방송 나온 것도 다 보기도 지금 벅차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맨날 보는데 모질라요 모질라요 시간이 그러지 않아요? 모질라 죽겠어 시간.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라. 야 진짜 24시간이 모자라. 우리 영지는 사라졌나? 난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한 것들 중에서? 갑자기 원어두? Oh, I wanna do, wanna do. 너를 지우는 걸. 이젠 더 이상 와, 그 노래. 다들 다르네. 마마 킬링 보이스 문명 특급 딩골 라이브. 딩골 라이브. 킬링 보이스 틱톡 라이브. 아, 틱톡 라이브도 맞아 많이 봐주셨죠. 아니 옥시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네 갑자기. 공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 우리? 옥시즌 좋아해주면 나야 좋지. 왜냐면 내가 가사를 썼으니까. 그 음방 직캠을 되게 좋아하신다.
연방 직캠 근데 재밌긴 하더라. 옥시제는 이제 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에이밍이라는 팀에서 같이 했고 거기에 이제 원작자분이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노래는 이제 영지가 아시는 분이어서 영지가 가져온 곡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멤버 전원이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듣자마자 와 이 노래는 내가 가사를 꼭 쓰고 싶다 그래서 썼지. 그래서 제가 쓴 가사는 사실 2절부터 브릿지가 제일 많아요. 제가 쓴 가사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가 쓴 가사 좋았다고 해줘서 행복해. 사실 근데 그거 막 엄청 고생해서 쓰진 않았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쓰고 싶다 해서 쓱 썼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왔어 가사가.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기도 하면서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언제 들어도 뭔가 위로가 되고 멤버들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일 뭐 하냐고? 안 알려줄 건데? 알아서 뭐 하게? 장난이고? 나 내일 뭐 하지? 나 내일 운동해요. 우리 내일 그거 나간대요. 연예가 중계에서 한 미니 팬미팅 그거 나간대요. 그래서 그거 내일 맞나? 내일 맞아요? 난 얘기해 주는 대로 말하는 거야. 틀리면 미안해. 내일 어때요? 어머. 왜 이래 이거? 미안.
네, 피곤해서 들어 누웠어요.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 듣고 있다. 누워서 마시면 위험하다. 질투하는 막둥이들 귀엽다고? 규리 언니가 자꾸 질투를 하게 해. 그때도 다 봤어요, 규리 언니. 내가 라이브 나가고 사랑 고백하는 거 다 봤어. 분명히 그때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나가고 나니까 바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 내가 그거 다 봤지 뭐. 분명히 안 한다고 해놓고서 언니 거짓말했네 그랬지. 아무튼 저는 이제 씻고 번호 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언니의 자유인 걸.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목소리 왜 이러니? 복수? 복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규리 언니를 잘 알죠? 복수를 해도 언니한테는 기별도 안 갈 거야. 아 슬프다. 어떻게 하면 언니한테 사랑받을 수 있지? 아 웃겨. 목? 응, 안 아파.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졸려. 다 같이 또 언제 만나냐고요?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있었는데? 오늘도 다 같이 있었고 또 며칠 뒤에 또 만나나? 우리 언제 보지? 멤버들? 자주 봐요. 아니 밥 먹고 바로 누운 거 아니라고. 밥은 아까 전에 먹었어. 6시 몇 분에. 아니 걱정 좀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어. 나는 눕지 말라. 바로 자지 말라. 그렇게 하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해? 할 거 없으니까 질문 좀 받아야지.
영지 첫인상. 영재 첫인상? 영재 첫인상은 그때 처음 본 게 사실 그 카라 콘서트를 제가 사실 보러 갔었어요. 일본에서 했을 때 그때 영지가 멤버로 들어온 걸 처음 이제 실제로 봤고 그때 콘서트도 제가 직접 봤는데 딱 처음 봤을 때는 와 되게 귀엽다 예쁘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너무 막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지를 본 기억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겠구나 많이 고생했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가습기가 꺼졌어. 이번에 제대로 영지랑 말을 해보고 친해지고 했던 거는 그 우리 다섯 명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때였는데 그 전까진 사실 영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영지랑 친해지고 지금은 약간 둘도 없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영지도 맨날 맨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영지가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저는 너무 소중하죠. 아, 영지랑 술 마셔봤냐고요? 아직 단둘이는 안 마셔봤고 단둘이는 사실 다음 주에 같이 마시기로 했어. 아! 마셔봤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영지랑 일본에서 그 뭐지 이번에 마마 갔을 때 도쿄래 그 오사카에서 둘이 밥 먹으러 나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아비를 착착 했지. 아 그때 공홈에 내가 글을 올렸어? 올렸나? 왜 요즘에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냐? 그때 글을 올렸던가?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 정말 친구가 생겨서 좋습니다. 그때 쿠시카츠 먹었어요. 이렇게 꼬치에 껴있는 튀김 같은 거. 왜 이렇게 잘생겼다고 그래 나한테. 직캠 보냐고? 나 봐. 왜 궁금해 그게? 뭐 보는데 재밌더라. 아니 약간 화질이 너무 좋아서 일단 너무 좋았고 그렇게 이렇게 탁 잘 잡아주니까 좋더라고요. 댓글이요? 나 댓글도 다 보는데? 왜? 그런 게 왜 궁금해? 다 보지. 내가 활동했을 때는 진짜 이런 고화질의 직캠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직캠 나오는 게 난 너무 좋더라요.
재밌더라고. 이거 왜 자꾸 초점 안 맞아? 됐다. 아니 이거 화질 왜 이래? 핸드폰 뭐 묻었나? 언제 된 거? 아 뭐가 묻었었나 보다. 근데 이제 좀 한 시간 돼가는 거 같은데? 이거 한 시간 되면 꺼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한 시간 그냥 채울까? 무슨 말 들을 때 좋냐고? 나? 아, 뭐 그냥 칭찬해주면 좋지. 질문 더 해달라고요? 아니야, 나 이 시간에 절대 안 자요. 나 새벽에 늦게 자는 사람이야. 새벽에 늦게 자요, 저는. 근데 질문 뭐가 좋을까? 제일 인기 많은 게 좋겠지? 유튜브? 유튜브 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 사실 아 이분 나에 대해서 모르네. 아까부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나 유튜브 계정 있어요. 유튜브 계정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뭐야 그거 올렸었어. 그런데 사실 브이로그까지 내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시야 브이로그까지는 안 올렸는데 그래 채널명은 뭐야 빨리 얘기해 봐. 아는 사람 얘기해줘. 그래 내 이름은 강지영이에요. 아니 그런데 블로그래 브이로그 저는 사실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내 브이로그 일상이 그렇게 막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맨날 뭐 하는 거 없어요. 운동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그 대신 나 틱톡 열심히 하잖아. 그거 봐. 브이로그는 내가 좀 모아놔 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 얼굴 보는 게 재밌대. 뭐야 그건? 그러면은 브이로그 이렇게 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채널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 자꾸 나보고 잘생겼대? 근데 나 그 생각은 했어요. 나는 약간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어때? 우리 엄마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된다고.
이거 누워서 마시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니고 기대 있는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요. 왜 옛날에 그 뭐야 가발 썼던 그 사진들이 갑자기 또 도는 게 그게 진짜 좋았나 봐. 어떡하죠? 그렇게 머리 자르면 어떻게 될까? 사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머리가 짧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조금 단발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맞아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나 이제 30살이야. 단발도 어울릴까? 이렇게 착 자른 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 말하고 싶은 것도 있어. 나 내년 돼도 아직 20대인 거 알아요? 왜냐면 법이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는데 만 나이로 이제 가잖아. 잠깐.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원래는 30인데 30이지만 만 나이로는 29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 28세고 내년이면 아직 20대인 거지. 그러니까 나의 2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쵸? 그거 맞지? 잘 맞다고 해줘. 나 그럼 내년에도 29살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어때?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말하면 언니들한테 혼날 것 같아. 뭔 소리야, 강주영. 너 내년에 서른이야.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맞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지금 그대들이 나의 증인이야, 알았지? 봐봐, 다 맞대잖아. 그럼 나 내년에도 20대 할게요. 뭐, 내 말이 법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법이 바뀌니까 내가 법을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본드루? 본드루? 훌랄라. 그, 여기 프랑스에서 들어오신 분, 훌랄라? 이거, 훌랄라? 하니까 반응하겠다, 그치? 내 MBTI? 아는 사람. 내 MBTI는 사람. 본드루? 웰스프고? 와, 아무도 몰라. 내 MBTI. 아, 큐트 이런 거 하지 마요. ENTP! 저는 ENTP입니다. 큐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ENTP인데 원래 제가 ENFP였어요. 근데 최근에 ENTP로 바뀌어서 이상하다 해서 한번더또 해봤는데 또 ENTP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ENTP예요. 근데 그 ENTP를 사람들이 별로 그래서 난좀 그래.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T 있는 사람들 있잖아. 억울한 거 내가 억울한 거 왜인지 알 거야. 난 ENTP예요. 근데 T가 왜? T가 뭐 어때서? T는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T가 말하는 거그 자체가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엔팁 중에서도 괜찮은 엔팁이 있고 아닌 엔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엔팁이에요. 그러니까 ENTP라 그러면 다들 너 ENTP야? 너 T야? 막 이래. 그래서 근데 그게 왜? 나 T인데 왜? ENTP가 뭐 어때서? 그쵸? 여기 엔팁 몇명 계시네. 이해 안 되잖아. 근데 난 가끔은 약간 ENTP 같으면서도 F인 것 같을 때도 있어. 그래서 약간 가끔은 F인 것 같은 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은 아닌데 되게 감성적으로 될 때가 있어가지고 ENTP 맞네 여기. 잠깐만 일본어 할게요. 아래 니혼데 무사 MBTI ってはやってる？そのテストでやってる？わかるかな？その話を今やってました。일본에서도 MBTI 하는지 물어봤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한국처럼 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봐봐. 몇 명은, 한다고 하고 또몇 명은 아니라고 하고 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한국만큼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 INFP인데, ENTP랑 잘 맞아. 맞아요. 뭐지? 저 ENTP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INFP가 진짜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 친언니 두 명도 다 INFP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언니도 INFP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내가 약간 좋아하고, 막, 약간 친한 사람들은? 다 ENFP인 거지,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INFP인데 바뀌었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었잖아. 응? 방금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화면이 흐리지?
인프피인가 좋대. 이제 진짜 1시간 되갈 텐데 이거 왜 안 꺼져요? 이거 원래 1시간 되면 끝나지 않아? 빨리 좋아요. 다행이네요. 쉽지.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 나 몰라, 몇 분부터 했지? 이제 꺼야 되는데? 이제 꺼질 텐데? 이거 자동으로 꺼지죠? 1시간 지났습니다 하면서. 아니야? 나잘 몰라요.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하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약간 오늘 저 1시간 했죠. 이제 나갈라고. 나가지 말래, 다. 4시간 동안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뭐, 나 자지 말라는 건가, 지금? 어차피 지금 자지 않지만. 저요? 이제 좀 씻고, 좀, 모니터도 좀 하고.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카라 무대 보고 있잖아. 아니, 한 번이 뭐야? 딩고 한번 보고, 무명 특급 한번 보고, 마마 무대 보고, 삼사 다 보고, 삼사 아니구나. 삼사. 삼사 다 보고, 또, 저거 뭐야? 아이유 그거 팔레트도 보고. 요즘에 이렇게 TV 틀면은, 우리 거 이렇게 쭉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옛날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스케줄이 똑같대. 나 아직 안 씻었는데? 아, 팔레트 나온 후기요? 와, 나 팔레트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진짜 평소에 아이유 씨의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옛날에도 이제 뭐 활동도 겹치고 해서. 뭐지? 알고는 있는 사이였지만 친분은 없었는데 최근 요몇 년에 친분을 갖게 돼서 알고 있는 사이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팬이어가지고 근데 딱 이번에 컴백할 때 방송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팔레트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죠.
언니들이 그거 노래 바꾸게 해야 되잖아 부담스러워 그랬는데 제가 막 강하게 얘기했어요. 제발 제발 이건 꼭 나가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아이유씨 노래 안 좋아하는 게 없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좋았어요. 내 삶이 궁금하다고? 그걸 왜 궁금해?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어. 아, 근데 이러면 나 규리 언니 닮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그치? 규리 언니한테 올맞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이유님 최애곡? 나. 너무 많은데. 이름에게라는 노래 진짜 좋아해요. 짱 좋아해. 그 노래 들으면 약간 뭔가 뭉클하면서도 위로받으면서도 약간 그래요. 9시 5분 되면 끄어야겠다. 이제 슬슬 씻고 나도 내 할 일을 해야겠어요. 한국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피드에. 우리 자주 보자고. 약속했잖아. 걱정하지 마요. 아니, 언니라고 하는 게 진짜 많아졌네. 익숙하지 않아. 언니라고 하지 마. 어딜 가도 언니래, 요즘에. 어떡하지? 익숙하지 않다고. 난 동생이 익숙하지 않다고. 언니라 하지 말라니까 또 다 언니라 한다. 언니라고 하지 마. 버블이 뭐야? 근데 왜 요즘에 언니를 웅니라고 해? 웅니? 왜 웅니라고 해? 그냥 그렇게 하면 귀여운 거야? 웅니 이렇게? 웅니 웅니 이렇게? 그럼 나도 이제 승현 웅니, 규리 웅니, 니콜 웅니 이렇게 하면은 귀엽다고 하려나 언니들이? 그럼 언니들 이럴 것 같은데. 야씨 조용히 해. 뭐하냐 강정 이럴 것 같은데. 그냥 그 귀여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웅미? 왜 유행어야 그게 근데? 나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옹니 규리 언니한테 규리 옹니 이렇게 해봐야겠다. 규리 옹니 규리 옹니 지옹니가요 이렇게 해봐야겠다. 나 언니한테 한대 맞을 수도 있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버블이 뭐라고? 못 봤네 대그를. 버블? 버블이 뭔데? 아 못 읽겠어. 댓글 너무 많아. 규리 언니도 그 웅니라는 걸 알겠지? 아 메신저. 왜 우리 공홈 있잖아요. 나 그거 공홈에 많이 하는데 왜 UFO 같은 어플이라고? 아 그 우리 옛날에 하던 그거? 그건 요즘에 어플로 있는 거구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타 같은 거 그거구나. 알았어요. 한번 물어볼게. 옹니들한테 물어볼게. 나 이제 가려고요. 안녕. 그 일단 버블이라는 게 뭔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맞지? 그게 할 만한 것인지 어떤지 봐야겠어. 그거 뭐야? 돈 내고 하는 거야? 그대들이? 그러면 난 안 하고 싶은데. 그거 뭘 돈을 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일단 알겠고 난 이제 갈게요.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짠해! 그 뭐지? 마타 아노 스그 일본 데 아이마쇼. 마테마스 미나사. 마테루 테 아, 미나산 가 아타시 타치 오 마테테. 아타시 이 이키마스 일본 니. 하고 아이마쇼. 다들 잘 자요. 안녕. 봐 줘서 고마워요.